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2월 17일 화요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화요일은 드디어 무자일입니다. 무토가 뜬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무토 입장에서의 하루를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운세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좀 전달 드릴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계속 꾸준히 공지 영상도 올리고 공지도 아래쪽에 작게 좀 글자로 진하게 제가 박아 놓잖아요. 근데 너무 안 보신 분들이 많으셔서 양해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그냥 일반 전화로 계속 인입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좀 적을게요. 전화 말고 문자 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이게 제가 해외 분들하고 보이스 톡을 하고 있을 때 일반 전화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반 전화가 들어오면요. 이게 카카오톡 보이스 톡이 있어요. 이 메신저 통화거든요. 이게 안 돼요. 일반 전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전화가 끊겨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전화 말고 문자 주시고요. 여기 제 상담 신청이라고 링크 있잖아요. 댓글에도 박아놓죠. 심지어 잘못 보시는 분들, 유튜브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은 상담 신청 링크를 꼭좀 봐주시고, 그리고 저는 무료 상담 안 합니다. 무료 상담 안 합니다. 저한테 아침에 문자 주시거나, 근데 문자도 어떤 상담 문의가 아니라, 자기가 무슨 일주인데, 어떤 날이, 어떤 운인지,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문자로 주시는 분이 계세요. 장문으로. 혹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내년에 무슨 시험을 칠 거다, 내 운을 좀 봐달라라고 하시면서, 그거를 또 상담 신청이 아니라 그냥 무료 상담이에요. 이거 저 답변 안 드립니다. 예. 자,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안 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거.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해년 병자월 무자일이죠. 12월 7일부터 병자월로 바뀌었어요. 네, 아직 댓글에 계속 을의월이다, 병자월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양력으로 12월 7일부터 이미 병자월로 넘어왔고요. 한달 동안 지속이 되죠. 이미 병자월입니다. 지금 벌써 며칠입니까? 12월 17일 운세를 지금 보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드디어 마지막이죠. 10일 동안의 부분이 이제 졸업이 되는 겁니다. 이 임수 마지막 라스트고요. 이제 계수 20일로 딱 이제 넘어갈 거예요. 저희는 기해년이고 임수의 영향권을 받고 있고요. 한번 또 천간운을 볼까요? 예, 시간은 적지 않았지만 자시부터 해시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변합니다. 수에서 목기운으로, 목에서 또 그렇죠. 점심때 되면 이제 화가, 양기운이 또 팽창하니까 화로 넘어갔다가, 그리고 오후가 되면 이제 신유술, 또 금수로 또 넘어가겠죠. 이렇게 수에서 목에, 또 목에서 또 계속 오행은 바뀌어요. 오행은 바뀌고, 목화토금수는 제가 그래서 오른쪽에 좀 잘리긴 했는데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예, 항상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무토 입장에서 한번 적어볼까요? 천간에는 병화와 기토가 지금 있지요. 병자월이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네, 기토는 겁재가 되고요. 그리고 병화는 편인이 되지요. 네, 해수는 어떻습니까? 수기운입니다. 재성입니다. 편재가 되고요. 자수는 정재가 되지요. 네, 그럼 이제 환경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 입장에서 적는 거니까, 무토는 병화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12운성에서 볼 때는 토가 화하고 단계가 같기 때문에 무토는
기해년의 해수가 절지가 됩니다. 해자축에. 그리고 자수는 너무 쉽죠? 네, 맞습니다. 자수는 절태양의 태지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또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에너지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게 되면 절태양이잖아요. 절태양이기 때문에 해수와 자수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이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에너지가 약하죠. 약하고 천간에 있는 것은 또 어떠합니까? 예, 수의 기운이 투출된 게 전혀 없지요. 밖으로 뻗어나온 것이 없고, 무토 입장에서 무토는 묵직하고 믿음직한 안정성은 있습니다만, 예, 이렇게 또 기토가 떨어져서 있기 때문에 신경이 쓸 수밖에 없고, 하지만 바로 곁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예, 그나마 좀 반갑긴 하죠. 예, 병화 때문에 이큰 산에 해가 들어오니까. 오늘은 환경적으로는 좀 미약합니다. 환경적으로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하루고요. 전체 에너지가 그러합니다. 오늘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생각에 잠길 수가 있어요. 생각만으로 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의 힘이 큽니다. 하지만 노력을 해서 뚫고 올라오셔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개운 팁은 습관을 고치려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에너지를 또 보게 된다면 뭔가가 이미 준비가 끝났고 이제 발표만이 남은 상황이에요. 자수라고 하는 것은 밤에 활동하는 글자입니다. 한밤중이죠. 자라고 하는 것은 밤이죠. 밤. 새벽 1시 예, 전후를 이야기를 하는데 비밀이 많죠. 자수가 두개 나왔습니다. 비밀이 포개어지겠죠. 해수는 어떠합니까? 자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작을 해서 더 깊어지죠. 예, 그러면 자자자가 됐다가 뒤로 또 자자자에서 또 오행이 또 순환을 할 거지만 그것은 잠깐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계속 게임판에서 보는 것처럼 이 흐름은 바뀔 것입니다. 일단 오늘 일어나는 일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많을 것이고 몰래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을 것이고 예, 그래서 드러나는 것보다는 감추어진 일들이 더 많이 저희 눈 밖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범죄라던가, 은밀한 계획이라던가, 큰 판이 벌어지겠죠. 자, 그것이 오늘의 에너지 흐름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개인적인 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목 일간 분들은 오늘 어떤 하루가 될까요? 오늘은 편재가 무극지 앉은 날입니다. 본인의 능력 밖으로 뭔가 일을 자꾸 벌이려고 하고요. 예, 그렇게 또 능력 밖의 일들을 벌이고 싶어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사업가 분들에게는 좋은 날입니다. 모험이라든가 자극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개척을 하고 싶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오늘은 긍정적인 날이 됩니다. 사업가 분들께는. 하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죠. 그 조직 안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께는 단점을 숨기고 또 자신의 과업을 포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갑목 분들이 이런 운이 오늘 들어왔고 이제 을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 분들에게는 정제가 병지에 놓인 하루인데요. 경제 활동 시스템 자체가 방해를 상당히 많이 받게 될 것이고 또 본인의 능력 발휘가 여러 가지 채널이나,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순조롭지 못하고 여러 방해가 들어와서 좀 좌절될 수가 있는 날이에요. 병지라는 것 자체는 자기 능력의 한계를 많이 느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순조롭지 못합니다. 하루의 흐름 자체가. 그래서 좀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병화를 보겠습니다. 네, 병화분들은 식신이 태지에 앉은 날인데요. 활동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될것 같습니다. 활동성이 떨어지고 또 능력에 대한 자신감조차 떨어지게 되는 하루인데 오늘은 웬만하면은 그런 자신감 저하 때문에 다른 분들께 혹은 곁에 있는 만만한 분들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믿을 만한 동료 직원일 수도 있고 아래 직원일 수도 있어요.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억지로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몸을 좀 움직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오늘은 몸 따라 마음이 가는 날입니다. 몸 따라 마음 가는 병화분들이기 때문에 집에서 쉬시는 분들도 그래요. 가급적 집 근처 공원이라던가 좀한 바퀴 돌아오세요. 한 바퀴 이렇게 막 1시간, 30분 이 정도 좀 걷는 운동을 하시고 등산도 좋아요. 억지로 움직이시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억지로 움직인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시고 기혈이 좀 순환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가라앉기 때문에.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상관이 절제에 놓인 하루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활동을 모색을 하시게 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는 사표를 내시는 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표 소리를 하시고 또 새로운 일이라든가 공부를 찾기 위해서 본인의 주변 네트워크를 변경하시게 되는 하루예요. 이 정화가 만약에 정화일관 본인이 연예인이에요. 그러면 소속사를 나오시게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소속사로 가시거나 혹은 이제 몰래 지금 현재 있는 매니저나 사장님 몰래 다른 오디션 현장으로 가실 수도 있고 연기를 하는 분인데 노래 오디션에 나간다거나 아니면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연기자의 꿈을 한번 펼쳐보려고 이제 자기가 과감한 시도를 하시게 되는 날이 됩니다. 자, 능력에 대한 과감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것 같고요. 이제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 비견이 태지에 놓인 날이 되겠습니다. 지금 무토 입장에서 무자일이니까요. 같은 글자를 비견이라고 그러거든요. 비견이 태지에 놓인 날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나 기쁜 소식이 오늘 들릴 수가 있어요. 본인 귀에. 아직 그런데 확실하지 않은 일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들뜰 수가 있어서 걸러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안목 그리고 현명함이 필요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로 인한 어쨌든 좀 들뜰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막 건강이 나빴던 분인데 완치에 가까운 결과를 받았다더라. 혹은 아직 어떤 학교에 입학을 한건 아닌데 아주 높은 상급 학교에 거의 뭐 입학된 거나 마찬가지다. 합격한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확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토 보겠습니다. 네, 기토분들은 오늘 어떠합니까? 겁재가 들어왔고요. 겁재가 절제에 놓였습니다. 주변의 인맥이 바뀌어요. 특히 기토분들은 주변에 새로운 사람이 생기는데 같은 부류의 인맥이 아니라 정반대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될수 있어요. 특히 개인 사업자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 곳에서 손님이 찾아오거나 연락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일반 직장인이나 직장인이 아닌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계신 분, 캐나다에 계신 분, 이런 분들은 한국이나 전혀 멀리 떨어진 해외에 계신 친인척 혹은 전혀 다른 아주 오래전에 헤어졌던 동창이 본인에게 연락을 시도할 수도 있고,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메시지가 올 수도 있죠. 아, 내가 캐나다에 가게 됐는데 한번 오랜만에 보자. 넌 어디야? 이러면서 이게 실제로 어떤 스카이프 통화로 이제 이어질 수도 있고, 이게 국내든 해외든 같은 이야기예요. 제 운세는 그냥 그 날짜 안에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반대 네트워크가 결합이 될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금을 볼까요? 네, 경금분들은 편인이 사지에 놓인 날입니다. 하던 일이나 계약이 일시적으로 끊어질 수가 있고 중단될 수가 있어요. 특히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분들은 계약 실적 자체가 저조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한 생각이 또 많아질 수가 있는 하루인데요. 오늘은 혼자라는 생각에 휩싸일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 계시지 마시고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친구를 만나신다거나 저녁 약속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금을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정인이 장생지에 놓인 날인데요. 하루 종일 동서남북 주변에서 굉장히 일 요청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좋은지 나쁜지는 본인의 촉을 좀 믿어보시고요. 이게 개인마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바쁜데 이것이 쓸데없는 바쁨인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인지는 본인이 정말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새로운 상황이 생기거든요. 내가 계산하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닥쳐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임기응변 능력을 발휘를 하셔야 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편관이 제왕지에 놓인 날인데요. 폭력적이고 또 공격적인 자세,
폭력적인 말투. 이게 폭력적이라는 게막 어떤 진짜 폭력을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시가 돋치고 상대방을 좀 비꼬아 들 수 있는 말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본인이 타인에게 강요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게 약한 임수분이라면 내가 그런 폭력적인 행위나 대우를 조직으로부터 강요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셀 것 같은데, 여름에 태어난 임수분들이시라거나, 어쨌든 그, 천간 지지 그 함유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힘이 약한 분들, 이런 분들은 환경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폭력적인 행위라던가 대우라는 것은 조직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이성 간에도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데이트 폭력 같은 것을 또 당할 수가 있어요. 임수분들이 아가씨라고 한다면, 남자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남녀 구분 없으니까. 상대방으로부터 그런 폭력적인 대우를 당하신다면 오늘은 정말 확실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하시고 강한 부정을 의견을 내십시오. 그래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계수를 볼까요? 계수분들은 오늘 정관이 걸록제 놓인 날인데 남편과 자식이 각자의 역할을 굉장히 성실하게 해내는 날이 될것 같고요. 또 전체적으로 계수분들 남녀를 다 포함해서 계수일간분들 자체는 모험심을 줄이고 또 능력 발휘는 조직에서 굉장히 무난하게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본인 주변인들도 그럴 것이고, 또 본인 자신도 그럴 것이고, 조직에서 굉장히 무난하고 막힘이 없이 술술술술. 오늘 이런 것도 해내냐? 이런 것도 오늘 있었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의연하고 상황 대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오늘따라. 오늘따라 일도 잘하실 거고, 내 주변도 잘 풀리고. 그렇게 흘러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네, 특강 모집 계속 할 겁니다. 지금 1월 초까지 마감이죠. 가장 빠른 건 1월 초에 마감이 될 건데, 2020년 1월에 저랑 서울에서 만나실 분들 꼭 특강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굉장히 알찬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유튜브에 강의 영상 올리는 것들보다는 좀더 깊이가 있는 것이니까 똑같은 영상, 똑같은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는 제가 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풀어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 같은 것도 좀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PC도 이번에 보강을 한 것이고, 오디오도 곧 보강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모두 힘내시고요. 네, 주중에 화이팅 하십시오. 제가 응원드리겠습니다. 도깨비불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